젠더 이슈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vs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.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젠더 이슈하고 돈을 안 내려고 그런다. 애초에 더치페이란 개념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친구끼리 밥을 먹었으면 무조건 n분의 1. 저는 좀 다음 거 하겠습니다. 다음 거 할게요. 안녕하세요. I studied, I graduated high school from Vancouver and moved to Toronto for the university. And what the f? (목소리) 출연 계기로 어필하기. 제가 사실 유학을 거기서 9년 동안 하는데 한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. 한국에 딱 오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예, 사실은 친구를 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네, 여기를 나오게 됐어요. 사실 뭐 네,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만났다가 많이 맞으면 또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네,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. 이상형으로 어필하기. 캐나다 사니까 이제 그 운동이 되게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건강 믿고 그런 분들한테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만나뵙고 싶어요. 나만의 것을 어필하기.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좀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영어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.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뭐 토익이나 뭐 토플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영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두 개 딱 해주는데요. 좀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듣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정했으면 재밌을 거예요. 어떻게 재밌게 하세요? 저 만나면은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. 저 지금은 이렇게 엄청 웃으실 거예요. 저기 길바닥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. 진짜 말하다가. 애착템으로 어필하기. 제가 쓰던 핸드폰이에요. 초등학교 6학년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2-3년 정도 쓰던 폰이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뭐 기현아 잘 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다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충전기까지 가져왔거든요. 이게 한 켜볼게요. 켜질지 모르겠는데 아 켜지네요. 이게 그때 반터치라고 해서 터치 안 되는 건데 반터치라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돌아가요 이렇게. 이렇게 기현아 잘가 가면서 우리 잊지 말게 막 이런 게 다 있어요.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이거 보고 되게 좀 마음이 애틋했죠. 이게 제가 좀 가장 아끼는 거예요. 크기도 작아요. 엄청 작아요. 진짜 작아요. 가치관을 어필하기. 나는 성형이 필요하다? 필요 없다? 사실 저는 눈이 좀 작아가지고 눈을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. 서양 애들은 다 눈이 크잖아요. 엄청 크거든요, 걔네들. 이거 눈동자도 엄청 깊고.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애들끼리 장난으로 막 눈 작다고, 눈 되게 작다고 막 가끔 놀려요. 사진 찍을 때도 제가 항상 눈 감고 찍거든요.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. 생긴 대로 살려고요. 나 길에서 물건 파는 노인을 보면 하나라도 사준다, 마음만 가지고 지나간다. 저는 보통은 하나라도 사줄 것 같아요. 그냥 커피 안 사 먹으면 되는 돈이니까 그런 거는 좀 기부하던가 아니면 껌이나 이런 거면은 사드릴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있는 남자의 베이비 시청은 바람이다 vs 당연한 본능이다. 저는 이거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롱디를 했단 말이에요. 아니 뭐 사람인데 저 남잔데 그래가지고 저도 해봤어요. 네, 다음 거 할게요. 빨리 넘어버리세요 이거는. 아, SNS로 연인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만남 방식이다, 가벼운 관계이다. 저는 새로운 만남 방식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만은 저는 이걸 굳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여자인 애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다
사람을 만나는 거에서 좋은 방법 아니면 나쁜 방법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. 뭐 어디서든지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SNS에서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새로운 만남 이성 친구는 언제든 사귈 수 있는 존재 진짜 친구로 남는 존재 저는 진짜 친구로 남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뭐 두루두루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해서 여전히 친구들도 있을 만큼 있어요. 네, 진짜 친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남자에게만 의무가 있는 병역 문제는 불합리하다 vs 합리적이다.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. 뭐 물론 여자가 2년 정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자도 어느 정도 뭐 전쟁 상황에 뭐 총을 만질 수 알아야 된다던가 그런 건 여자를 쪽을 위해서라도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다음 거 할게요. 연인이 나에게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되는 것? 개인의 시간, 핸드폰 검사. 저는 이거는 개인의 시간이에요. 학창시절에는 제 학업 할 것도 있고 좀 일을 하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그때 굳이 뭐 걔를 안 만나고 다른 집에서 뭐 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시간은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. 연애는 맞춰주는 것 vs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. 저는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100%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? 저는 개인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 친구를 저를 막 일주일에 다섯 번을 만나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제가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막 여자친구가 그거를 저한테 맞춰주지 못한다 하면은 저는 그냥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예,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다음 거 할게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어필하기.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짜 거기 캐나다서나 아니면 한국에서인지 진짜 경험할 수 없는 재밌는 경험이었고요. 친하게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나다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 친한 친구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저 한국에 친구 없어요. 놀아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나중에 부품 먹어야죠.